제주도에서 있었던 상황을 통해 천사랑에게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됐고, 뜬금 심리 테스트로 인해 그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된 구원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사랑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구원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구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랑을 찾아온 남친의 모습이 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하필 사랑이를 껴안는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기 때문에 아마 당일 잠은 다장 구원이었지 않았을까. 괜히 위로를 해주고 싶기도 했던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어진 예고를 보니 해당 상황을 통해 마음을 정리한 구원이 될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욱 감정이 깊어진 것 같아 보였죠. 아마도 마음을 접겠다 판단은 했을 구원이었겠지만 이미 불씨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때문에 잠깐 만나자는 문자를 사랑에게 보내고 나서 매초 답장을 기다리는 구원의 귀여운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준호 배우님의 팬들께는 가장 기대되는 장면 1순위가 해당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 킹더랜드 애청자분들께도 정말 기다려지는 구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랑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습하는 구원의 모습도 깨알 재미 장면이 될것 같은데, 뚝딱대는 구원을 보니 아마도 말이 전달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죠. 마지막 식사 자리로 향하는 구원, 식사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있다가 도착한 구원을 맞이하는 듯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 등장해서 결국 성공한 구원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모습이 과하게 밝은 걸 보니 뚝딱대며 사랑에게 말할 대사를 연습하며 함께 상상하게 될 구원의 상상 속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킹더랜드로 올라가는 사랑이의 전개가 이어지죠. 여기서 사랑이를 데리고 킹더랜드로 올라가는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전민서로, 그녀의 소개를 보면 킹호텔 VVIP 라운지 킹더랜드의 총 지배인, 사랑이 킹더랜드에 올라온 첫날부터 사랑을 편견이 아닌 실력으로 바라봐준 좋은 선배이자 어른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미와의 상황과는 달리 다행히도 또 처음부터 고생 시작일 사랑이는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전민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앞으로 사랑이의 전개에 어떤 도움이 되어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며 인물이기도 하고, 때문에 그녀와 함께할 킹더랜드에서 새롭게 시작될 사랑이의 전개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예고를 보니 왠지 남친과는 곧 이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사랑이로 보이기도 하고, 그 상황이 더 불을 지펴 구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뚝딱거릴 구원의 귀여운 모습들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구원에게는, 킹더랜드로 가게 된 사랑이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